안녕하세요. 참두봉 남자입니다. 오늘은 감나무들의 전정을 하지 않고 키우는 감나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정을 해서 수고를 낮춰서 키우고 있는 감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감나무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50년, 200년 정도는 된 감나무 같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 같은 경우도 수고가 너무 높아서 뒷부분에 있는 감은 전혀 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네 한 다른 그 집에 있는 감나무인데 이렇게 수고가 높아서 거의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 같은 경우도 풍치를 뚝 잘라서 사실 키워도 될 것 같은데도 지금도 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각 집도 있고 그 하우스, 지금 밑에 보시면 하우스 보이시죠? 하우스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감나무의 전지를 하지 못하고 이대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잎이 이제 거의 다 빠지고 거의 없기 때문에 감나무 수형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감나무를 참고하세요. 또 한 감나무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고를 전혀 낮추지 않고 그대로 자라고 있는 감나무 수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방제는 물론 감수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 윗부분 상단 부분에 몇 가지는 잘라냈지만 그래도 수고가 높아서 감을 제대로 수확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동은 문 자체가 전체다가 감나무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변에 감나무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감나무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감나무가 적어도 한 250년, 300년은 된 감나무입니다. 윗부분을 뚝 잘랐다가 새로 지금 도장지가 올라와서 되어 있는데 오늘따라 와서 보니까 감을 따고 있습니다. 저 윗부분도 절단을 해서 키우면 좋으련만 지금도 이렇게 수고가 높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홍시도 전부 다 이거 뭐 아니 그래도 어르신 감 잘 따시네요. 예? 아, 그래도 감 잘 따시네 어르신. 예예 어르신 그 조심하세요. 예. 저 전부 다 그냥 그 홍시예요 홍시. 예예 조심하세요. 또 한 그루의 감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나무도 거의 수령은 기본이 100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도 전혀 수고를 내추지 않고 그대로 재배하고 있는 감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잎이 다 빠지고 감을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한 감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멀리 보시는 감나무가 전체 다 수고를 낮추지 않고 키우는 감나무입니다. 자, 저 멀리 있는 감나무를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감나무입니다. 이 감나무 역시 우리 감나무와 마찬가지로 수령이 그 200년은 된 감나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감나무를 보시고 조금 후에 저희 집 감나무 지난번에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강전정을 했던 감나무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나무 역시 올해 전혀 수확하지 못한 감나무입니다. 가로수 감나무를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수 감나무 가로수를 다시 한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전정을 하지 않고 자라는 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감나무도 거의 200년 정도 된 감나무인데 이 수령이 200년 정도가 된 감나무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가까이 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가운데 퉁치를 잘라낸 감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퉁치가 감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수고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조금 더 제가 멀리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이것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낮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히 이해하시고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감나무입니다. 이것은 거의 50년, 100년 정도 된 감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수형을 낮춰서 감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고를 완전히 낮추기 위하여 이렇게 잘라서 되어 있는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확하기도 그렇고 관리도 수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수형으로 잘라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동 가로수가 정비된 모습을 보면 감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주변이라 나지막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 높지 않게 감나무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동 거리를 보시면 감나무의 수고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동군 운동장 옆에 있는 감나무. 영동군은 가로수가 감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나무들조차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수령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적어도 20년, 30년 이상이 된 감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 거리를 참조하셔도 감나무를 이렇게 재배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농장이 이 감농장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농장을 들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감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감나무 전체를 그러면 상단에 있는 주지들을 거의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들을 보시면 주지가 거의 없죠. 없이 자르다 보면 이렇게 자라는 감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 감나무 하나를.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지를 잘라서 이렇게 키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대부분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도장지입니다.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낮춰서 키우다 보면 이러한 도장지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감나무마다 매달려 있는 것 있죠. 감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게 노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나무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쇠로 된 것 보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멧돼지 털입니다. 이렇게 감나무를 키우게 되면 수고를 낮춰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나무 잎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감나무를 이런 형태로 수고를 낮춰서 키워도 되겠구나.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나무가 몇 년이 되느냐?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감나무도. 여러분들께서는 감나무 수고가 낮다 한다고 사실 수확량이 작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장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장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수고를 낮췄기 때문에 도장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 그러면 겨울에 다시 이 도장지들은 대부분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내년에 감나무 관리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도장지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만 지나고 나면 도저히 감을 수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지금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나무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던 그 나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유심히 보셔서 나무를 재배를 하실 때 유념해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나무 전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우고 있는 형태의 감나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나무들도 이렇게 수구를 낮추려고 잘라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수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 잘라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옆집 감나무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고를 낮춰서 키워서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감나무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